오늘은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추수감사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그 휴일날, 빨간 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들인데, 그 많은 절기들 중에서 이 맥추감사절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진짜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죠? 예. 더군다나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맥추감사를 저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의 한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꼬마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근명과 성실을 가르치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은혜, 축복 이러한 것들을 그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속사 프로그램에 아주 신비한 코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들을 세상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온 민족의 그 DNA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 그 춘천 CBS 20주년 특별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여서 변순복 교수님과 더불어 이 대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변순복 교수님은 랍비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탈무드에 아주 정통한 분인데, 그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반성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랍비라고 하는 그 목사, 기독교의 목사와 같은 랍비라는 존재가 있는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하고 수련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랍비의 서원 중에는 1조가 이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이 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 결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고, 마침내는 가장 그 똑똑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하나님 구속사 프로그램의 신비한 코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절기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도 필히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지킬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나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찾고 누리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모두 다 숫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77이 49죠, 그죠? 예. 일곱이 일곱 개 모이면 49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50이라는 뜻입니다. 수는 열이고, 열이 다섯 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점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정확히 말하자면은 유월절 후 49번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인데, 이거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 흐르고 넘어간다는 뜻이죠. 패스 앤 오버. 예.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홉 가지의 무서운 재앙으로 당시 최대 강대국 이집트 파라오와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명령이 내려집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가 이집트 사람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칠했느냐의 여부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는 집의 장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집안의 장자들이 죽었고 겁에 질린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한 그날부터 딱 50일 후에 거기에 당도한 것입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바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성만찬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시내산 계약의 갱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갱신. 네.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의 출발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중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시내산 계약을 맺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중에 기원전 1300년 전에 그 시내산 계약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릅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스무 이레가 되는 날이 도대체 언제인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노라. 그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그것이 유명한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홍수로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둘째 딸 21회가 되는 날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칠칠절, 맥수감사절은 언제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두움과 불안과 무력감이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은 있죠. 점점 하나님의 뜻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들 때문이고, 예, 저는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새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통달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곧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칠칠절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칠칠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구절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새롭게.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날의 핵심 의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칠칠절, 콤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칠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황하였죠. 그런데 이 시내 광야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애쓴다고 해도 뭐 씨를 뿌린다고 해도 가꾼다고 해도 도통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칠 것도 없는데. 칠칠절,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첫 열매를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은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유월절,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칠칠절, 즉 오순절 날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직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온방안 가득히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열정에 타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 3대 절기는요. 유대 남자라면은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배를 드려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배하러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날 오순절날이 바로 신약교회, 우리 이 교회의 근원이 되는 신약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의 생일날이 바로 맥주감사절, 오순절, 칠칠절 그날입니다. 구약교회는 유월절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었다고요? 유월절이 지나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당도하고 거기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음으로 구약교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무병장수?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을 굉장히 천박하게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 저주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공포도 두려움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를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교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형통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그 부활의 믿음, 성령의 열매가 내게 얼마나 많이 맺혔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맺히지 않았습니까?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과 비교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진보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 버린 이 말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제가 늘 얘기하죠.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에게서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광야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섰느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 그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완전히 망했어도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서서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음의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쉐마 이스라엘의 글귀를 읽었을 때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심하자 그에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생겼고 마침내 의미요법을 창설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 마음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아,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요즘에 밝혀졌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행동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을 함으로써 감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팍팍 쳐지죠?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저의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처지죠. 완전히 탈진해 버렸죠. 그런데 아니요, 그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걷게 하옵소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쫙 밝아집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속에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이 아름다운 숲을 저의 정원으로 주셨습니까? 땅은 밟는 사람 임자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살아가면서 봐야 하는 것, 향하고 행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실행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금방 마음이 밝아져 버립니다. 금방 마음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합니다. 복이 보이고 자원과 감사의 마음이 꿈틀대며 마침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그분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만 인하여 즐거워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연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송축은 신앙 여정의 시작이며 또한 종결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도 여전히 감사와 송축입니다. 이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감사와 송축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너무너무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에나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자체가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년 무사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신, 오히려 불안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혜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과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날로 더하게 하사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안을 주시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과 동행하기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